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서 별내 지역이 별천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별내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왔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별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난방과 냉방을 제공하는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어떤 시스템으로 열을 공급하는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냉방이 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열병합발전소에 환경오염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등등 여러가지의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제공도 받지만은, 예,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환경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 가끔씩 모셔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보여주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환경 기준치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별로 오해 없이 우리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구 여기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풍경도 너무 관심이 많고, 외관이 어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도 구분된다. 이제 네, 올 열병합발전소에 와서 브리핑을 듣고 쭉 돌아봤습니다. 환경 기준치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이 보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열이 부족할 때는 양주에 있는 발전소와 연계가 돼서 제공받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민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그러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도심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열병합발전소와 자주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열을 제공하는 편리를 제공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소음 문제나 이런 것이 없도록 주불리가 직접 나서서 현장에서 뛰겠습니다.